비결이 지금 이 시기에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기도 하고,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일찍 재계약을 했어요. 예. 네,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도 미리 알고 있었고, 그리고 재계약을 미리 했으니까 7년 차가 돼서 고민을 할 일이 없는 거죠.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. 재계약 얘기를 미리 다 했으니까. 이미, 네, 네. 그래서 어쨌든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.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, 그러니까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, 이번 일도 없어라는 곡을 곡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또 그런 걸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 않나.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들 생각이라서.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, 벌써부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할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설렙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성적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솔직히 성적을 뭐 생각 안 하고 활동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, 어쨌든 조금 성적이 좋아야 대중분들이나 팬분들께서 더 찾아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적이 물론 좋으면 너무나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네, 이번 활동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에이핑크가 하고 싶었던 색깔이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